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파동에 대해 도플러 효과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었는지, 도플러 효과에 대해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여 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음파와 광파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폭발 우주론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몰아치는 파도를 향해 배가 움직이면 파도가 더 자주 뱃머리에 부딪히고 파도에서 멀어지면 배가 파도와 부딪히는 빈도수가 줄어들듯이 밤하늘의 별빛도 파동이므로 지구와 별의 움직임에 따라 별빛의 파동 주파수가 달라져 별빛의 색깔도 변할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과학자 도플러는 생각하고 쌍성과 별들의 빛깔들을 분석하여 1842년 이른바 도플러 효과에 대해 발표했는데, 도플러 효과에 의하면 별이 지구에서 멀어질 때 빛의 파동 주파수가 낮아져 적색 방향으로 빛깔이 변하면서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별이 지구와 가까워질 때 파동 주파수가 높아져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음파의 경우 음계에서 음정의 파동 주파수가 두 배로 되면 한 옥타브 높아지므로, 1845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보이스 발로트는 음파의 도플러 효과를 실험할 때 기차 안에서 트럼펫으로 일정한 음정을 연주하게 하면서 철로를 따라 기차가 다가오면 음정이 높아지고 기차가 멀어지면 음정이 낮아지는 것을 기차 바깥에 서서 확인했지만, 보이스 발로트는 지구와 별의 상대 운동에 따라 별의 색깔이 바뀔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이후 빛의 도플러 효과에 대해 좀더 정확한 식으로 표현할 때까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더 흘러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지한 기차에서 그림처럼 파장 람다 S, 진동수 FS로 음원이 진동하고 있을 때 음파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속도 U는 파장 람다 S 곱하기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하는 주파수 FS가 되어, 관찰자가 기차를 향해 속도 VO로 달린다면 음파가 관찰자에게 다가오는 상대 속도는 음속 U 플러스 관찰자 속도 VO이고, 이때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파장을 람다 O, 주파수를 FO라고 한다면 음파의 상대 속도는 람다 O 곱하기 FO가 되고,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상대 속도를 음속 U로 묶은 후 음속 U 대신 공기를 매질로 음원에서 전달되는 음속 람다 S, FS를 대입하면 음파의 상대 속도를 화면처럼 표현할 수 있고, 속도 VO로 달리면서 공기 중의 파장 람다 S를 바라보면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파장 람다 O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속도 VO에 대한 로렌츠 인자로 수축되어 화면의 식이 되고, 이 식의 양변에 로렌츠 인자 감마 O를 곱한 후 양변에서 람다 S를 상쇄하면 속도 VO로 달리면서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진동수 FO가 계산되고, 로렌츠 인자 감마 O를 풀었으면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진동수 FO는 화면과 같이 음속 U, 관찰자의 속도 VO, 광속 C, 공기 중 정지 상태인 음원의 진동수 FS로 표현되는데, 이 경우와 반대로 음원이 움직이고 관찰자가 정지한 상태일 때 관찰자는 어떤 진동수로 소리를 들을까요? 그림처럼 파장 람다 S, 진동주기 TS인 음파를 발생하며 기차가 속도 VS로 관찰자를 향해 달릴 때 기차가 달리는 쪽에서 공기로 퍼지는 음파의 파면을 생각하면 기차가
음파 주기 TS 동안 달린 거리인 VS 곱하기 TS만큼 파장이 짧아지고 음속 U는 파장을 주기로 나눈 값이고 기차 안에서 발생하는 음파의 파장 람다 S는 음속 U로 진동 주기 TS 동안 달린 거리이므로 람다 S 대신 U 곱하기 TS를 대입하면 기차가 달리는 쪽에서 공기 중으로 퍼지는 화면의 파장은 화면의 식이 되고 외부 관찰자가 볼 때 속도 vs로 달리는 기차에서 발생하는 음파 주기 ts가 로렌츠 인자 감마 s에 의해 시간 지연되므로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음속 u로 음파 주기 to 동안 달린 거리인 음파 파장 람다 o는 화면의 식과 같아지고 화면처럼 양변에서 음속 U를 상쇄시킨 후 진동 주기가 1초를 진동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느끼는 진동 주기 TO 대신 관찰자 음파 주기 FO의 역수를 대입하고 음원 진동 주기 TS 대신 음원 주파수 FS의 역수를 대입하면 화면의 식이 되고 이 식의 양변을 역수로 뒤집어서 로렌츠 인자 감마 S를 풀었으면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진동 주파수 FO는 화면처럼 기차의 속도 VS, 광속 C, 음속 U, 음원 주파수 FS의 함수식이 됩니다. 정지한 기차를 향해 관찰자가 속도 VO로 달릴 때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주파수 FO는 음원의 주파수 FS에 비해 화면처럼 관찰자 속도 VO 나누기 음속 U만큼 그리고 특수상대성의 로렌츠 인자 감마 O 배로 증가하고 관찰자 속도 VO가 기차와 반대 방향일 때 속도 VO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어 관찰자 주파수 FO는 관찰자가 기차를 향해 뛸때 높아지고 반대 방향으로 뛸때 줄어들고 기차가 관찰자를 향해 속도 VS로 달릴 때 관찰자가 느끼는 음파의 주파수 FO는 음원의 주파수 FS에 비해 화면처럼 특수상대성의 로렌츠 인자 감마 S배로 감소하지만 1- 기차 속도 vs 나누기 음속 u의 역수배로 증가하고 기차가 속도 vs로 관찰자에서 멀어질 때 속도 vs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어 관찰자 주파수 fo는 기차가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높아지고 멀어질 때 줄어들고 종합적으로 관찰자가 느끼는 주파수 FO는 관찰자의 속도 VO, 음원이 움직이는 속도 VS, 음파 속도 U, 광속 C, 음원의 주파수 FS에 대해 화면의 식이 되고 음파의 경우 상대성 이론의 로렌츠 인자를 무시하고 화면의 식으로 간단하게 도플러 효과를 계산할 수 있지만 빛 파동의 경우 그럴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파의 속도가 대략 초속 340m 정도이므로 음원이나 관찰자의 속도를 V라고 할때 속도 V가 초속 300m로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광속 C는 초속 30만 km이므로 V 나누기 C가 10의 마이너스 6승, V 나누기 C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어 매크로린 급수로 전개했을 때 로렌츠 인자의 크기는 거의 1이 되므로 음파의 도플러 효과에서 상대성 이론의 기류 수축이나 시간 팽창을 무시할 수 있지만 빛의 경우 파동의 속도 U가 광속 C로 되어 1905년 아인슈타인이 광속불변과 상대성 원리를 공준으로
발표했던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고려해야 도플러 효과에 의해 빛의 주파수가 얼마나 변해서 빛의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도플러 효과를 알고 있었기에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변이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주론의 빅뱅 이론, 즉 대폭발 우주론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동에 대해 도플러 효과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었는지, 도플러 효과에 대해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여 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음파와 강파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폭발 우주론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